네, 감사합니다. 스타마스터 이정혜입니다. 네. 날벼. 네. 그 오늘 선고의 8단계 1, 2단계 하면 되나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멀리서들도 오신 것 같아요. 항상 아침조회는 보면은 우리 대전팀들도 가끔 오시고, 네, 가장 멀리서 왔다 있으세요? 아, 자신 없으세요? 한 2시간 걸려서 오신 분 손들어 보세요. 박수 받아 마땅하신데. 네, 대구요? 와, 대구팀 어디예요? 손 좀 들어보세요. 어, 예, 왜 그 멀리 가서 앉으셨어요? 네. 예, 앞쪽에 와서 앉으셔야죠. 그, 예, 멀리서.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사장님도 멀리서 오셨잖아요. 영동에서 오셨습니다. 예, 박수. 와. 네. 예, 저희 오늘 하는, 예, 꿈과, 예, 어떤 목표 때문에 사실은 어떠한 목표점이 있으니까, 예, 그것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따로 준비된 건 없지만요. 어쨌든 저의 꿈과 목표를 얘기하면서 같이 나가볼까 합니다. 이 사실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에사답에서 배우고 있는 3MP 고 세일즈 마스터가 사실 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 이 결단이 되면 시작하는 그러한 단계에 필요한 교재들이거든요. 3MP 같은 경우는 보통 소비자가 애용자로 바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애터미가 뭔지는 모르는데 제품이 한두 가지 들어가셨으면은 일단 3MP를 갖고 나랑 같이 한번 일주일에 30분씩 해서 4주 동안 만나보자. 아, 세 달 동안 만나보자. 이러한 것들을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애용자 그룹으로 들어오면은 초대와 그 다음에 고세일즈 어떻게 해서 성공하는지 한번 고세일즈를 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 그 늘 하게 되면서 이 책 속에 있는 것들을 계속 액션을 하면서 저희 사업도 같이 성장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 뭐 다 이거 다 가려도 다 아시죠? 네, 이게 첫 단추예요. 사실 사업에서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성공의 8단계라서 단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 단계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예, 막 뚜껑이 날아가서 막 전달부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또 그냥 미팅만 드립다 또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분명히 무슨 욕구가 있어서 이 자리에 오시고 애터미 사업의 기회를 만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저번에 이제 비즈니스북 가이드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내가 뭘 원하는지 나는 어떨 때 행복하는지 그러한 버킷리스트와 이러한 것들을 쓰는 작업들을 계속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그 아마 고세일즈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채우는데 시간들이 많이 걸리실 거예요. 그러지 않았나요? 예, 저도 그랬거든요. 예, 저도 거기서 보게 되면은 버킷리스트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욕구가 없는 사람이었나? 근데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저도 제가 뭘 할 때 행복한지 자꾸 체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여행 다니는 것도 좋아하는데 여행에서 막 이렇게 구경하는 걸 또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돈이 많은 건 좋아하는데 또 돈을 막 쓰고 사치를 하지는 않아요. 그럼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나는 평온한 걸 좋아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한 걸 좋아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나의 현실 점검과 이 꿈과 목표를 같이 하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 한번 넘어서 볼게요. 그래서 사실 뭘 원하고 내가 어떠한 것들로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그러한 것들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점이 없으면, 그쵸? 기차를 똑같이 탔는데 나는 부산까지 가야 될 똑같은 이유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도 되고 안 가도 그만이에요. 그럼 중간에 내리죠. 천안에서도 내리고 대구에서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야 되는 목표점이 분명하면 부산까지 기차가 고장이 나든 중간에 쓰든 기다렸다가 그 기차를 탑승해서 꼭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 단추를 꼭 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계속 그 버킷리스트와 내가 정말 뭘 원하고 내가 뭘 이 인생에서 뭘 해야지 행복한지를 자꾸 생각하면서 가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확신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면 나의 꿈도 생성되지 않았을지 모르거든요. 다 잊고 살았잖아요. 처음에 뭐 20대 때, 우리 뭐 초등학교 때 사실 꿈이 거창했잖아요. 그러다 결혼을 하고 실질적인 생활들을 가면서 아, 내가 그냥 적게 먹고 적게 살아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들로 점철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꿈이 이제 축소가 되죠. 꿈을 꾸는 것들이 어떤지 모르고. 근데 애터미 사업을 만났어요. 할머니도 되고 그 반팽이도 되는 이 사업을 만났단 말이에요. 나도 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피어오르면서 뭔가 꿈을 꾸기, 꿈틀거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꺼내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필드 영업을 하다 보면 애터미 결국은 확률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애터미 사업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가 25년 전에 아메일 했을 때 그때 하나 배운 게 있거든요. 그때 저는 그래도 강남에서 시댁에서 집 사줘갖고 편하게 좋은 연봉의 남편과 살고 있는데도 정말 월세방을 가도 전혀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그 어떤 준비가 없어요. 하고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준비해야 되고 이뤄야 되는데 하고 저는 저의 상황이랑 이러한 것들을 빗대서 저 사람은 왜 준비를 안 하고 두려움이 없는 거지 하는데 사람이 그때 다 다르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아, 그리고 그걸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과 그 사람의 본인만의 그게 있는 거에서 이 사업이 뭔가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에 대한 목표가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다 그런 거는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랑 홍진영 본부장님도 성격이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엄청 달라요. 네, 갖고 사실 연애할 때는 저희 그 신랑이 다 맞춰줬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해서 신혼 1년간을 정말 가열차게 싸웠거든요. 예, 네, 그래갖고, 내가, 정말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이랑, 왜 그러면 저희 신랑도 굉장히 괴로워했을 거예요. 저희 신랑은, 저는 굉장히 다혈질이고, 저희 홍진영 본부장은 이렇게 안에서 카운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한계치에 도달했다면 그때 얘기를 하고 폭발하는 스타일이라,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섬세하잖아요. 의외로 목표 지향적이고. 근데 이제 저랑 모든 것들이 안 맞는데 둘이서 딱 맞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미래를 향한 목표. 그러니까 신혼 때 딱 그러더라고요. 일로 와봐. 근데 컴퓨터를 딱 엑셀로 해갖고 우리 이번 달 저축액은 얼마고 1년 뒤엔 얼마가 될 거고 우린 그렇게 해갖고 우리의 자산을 어떻게 불려나갈 거다 이런데 너무 이게 딱 좋은 거예요. 갖고 좋아. 우리 나 이렇게 하도록 나도 알뜰살뜰하게 사서 해야겠다고 신혼 살림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1억을 모았어요. 예, 그러니까 30이 조금 31살 때 남편 월급만으로 물론 남편 연봉이 세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떤 목표에 대한 것들은 둘이 지향점이 같았어요. 근데 그게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보니까 다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축도 안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본인이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해서, 이게 그 미래에 대한 이 파트너 사장님도 그래요. 우리가 오게 되면은 다 너무 백인 백색이셔갖고 너무 괴롭잖아요, 안에서. 그런데 미래에 대한 지향점은 같은 거예요. 잘 살고 싶다. 나도 성공하고 싶다. 이런 지향점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모인 것만으로도 우리는 공동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인정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꿈과 목표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확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 그 코로나 때 저희가 동영상방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미팅이 많아지면서 이제 동영상방이 잠정 폐쇄였다가 제가 요새 다시 부활시켰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확실히 기냥 초대하는 것보다 마음의 문을 열고 애터미 그 동영상을 조금이라도 보고 오신 분들이 안착률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그 애착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와갖고 그날 한두 시간으로 이렇게 쏟아붓는 것보다 동영상을 보고 좀 마음을 열고 박한길이라는 회장님이 이런 분이구나. 애터미에 이런 성공 스토리가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건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새 이제 그걸 예전에 한 달에 60편 보기를 했다면 지금 15일에 30편 보고 무조건 부엌과 지역 세미나 원데이에 와서 해모임을 받는 걸로 해서 바꿨습니다. 왜냐면 초대할
그 자리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15일 동안 압축해서 30편을 보고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학신과도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사실 결단시키려고 그 큰 미팅에 자꾸 초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의 말로 사람들이 바뀌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큰 걸 보여줘야 되는데 큰 걸 보여주고 노종구 단장님 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월 8천 보여주려고. 그거 이거 내미시는 거 이렇게 버는 사람 있다라는 거 하려고 우리가 애터미에서 정말 예, 성공한 사람이 있다는 걸 증거로 그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큰 걸 보여줘야 큰 결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결단이 있기 전에 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렇다면 예, 동영상박이나 그 다음에 아까 같은 3MP, 고세일즈 이런 1대1 작업들을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를 들어 그렇죠. 꿈을 적어보십시오 하면 그 꿈을 금방 적을 수 있는 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동안 꿈을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머릿속에 명확하게 그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아,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설정하고 나면 우리의 몸은 실제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한길 회장님 영상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아, 내가 5천을 벌 것이다. 내가 우리 남편 벤츠를 사줄 것이다. 그게 정말 사실로 꿈틀거리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뛰쳐나가고 예, 이게 오늘 미래를 다 박한길 회장님 영상 중에 항상 반복하시는 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됐다라고 생각하고 예, 시간 압축을 해갖고 움직이는 거 그것만이 예, 내가 내 안에 확신이 살아서 꿈꾸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꿈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이나 그 아웃풋이 그러니까 인풋이 맞나야 사실은 아웃풋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이 쏟아 부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나와 나의 파트너들과 그 다음에 나의 예상 소비자들의 그 모든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애터미 노출을 많이 시킬 것인가 예, 그러한 것들에 그걸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성공의 8단계 이제 박한길 회장님의 그 레전드 비디오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녹취를 해서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그쵸?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예, 3년 전, 5년 전에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삶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과 같은 삶이 3년 후, 5년 후, 노년까지 계속된다고 생각했을 때 너무 불행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면 예, 다시 미래에 내가 원하는 삶을 생생하게 그려놓고 모든 상황을 바뀌게 하라.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희 단톡방에 이제 한 그 좋은 그 챕터를 올렸는데요. 거기 보면 지금 뭔가 일이 안 되어가고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주변에 나와 만나고 있는 사람을 보라 그러더라고요. 항상 만나고 있는 5명이 나의 평균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나의 만나는 옛날에 뭐 맹모 삼촌지교라 해서 맹자가 교육을 정말 열혈 엄마들은 그 열혈 교육을 하기 위해서 환경을 바꾼다 그러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예, 내가 뭔가 지금 애터미 사업에서도 뭔가 정체되어 있고 이러면 사실 새로운 사람들이 안 들어와서 그러거든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러 내가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변이 너무 암울하고 이렇다면은 거기에서 일어난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새로운 사람을 빨리 내 주변으로 채우기가 어렵다면 나보다 나은 인물들은 책 속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책 속에서 그 인물에서의 그 습관, 그 사람의 스피치, 그 모든 것들을 배우면서 내가 성장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떤 내 생각보다 습관이 세고 습관보다 환경이 세다는 것들이 우리가 그 퓨처 셀프라는 책에 보면 가장 그 관통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의 환경을 어떻게 바꿔줄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아침 미팅 그 다음에 애터미 미팅 매일 미팅이에요. 이 쇠뇌 교육이지만 이걸 바꾸지 않으면 나의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내 밖에 나가면 나의 애터미 사업을 저해하는 모든 환경들이 마련돼 있거든요. 그냥 나의 삶도 그저 그렇게 잘 굴러왔는데 주변 사람들 애터미 없이도 행복한데 뭐 이런 생각들에 점철되게 되면 내가 가졌던 그 애터미의 확신과 꼭 하고자 말고자 했던 그런 결의들이 자꾸 상쇄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애터미 환경으로 나를 어떻게든 강제적으로라도 밀어넣어서 내가 이 속에서 성공하구나. 사실 아침 미팅이든 그리고 부엌가든 석세스든 가게 되면 거기서 아마 이렇게 뭔가 마음이 확 움직이는 걸 보셨을 거예요. 아 저런 사람도 되는데 그래 맞다.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꿈틀거리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신발끈을 동여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미팅 안에 있어야 되고 이러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회장님의 요 스토리를 보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저는 회장님이 그 이게 회장님도 책 속에서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회장님의 여러 그 저기 스토리를 듣다 보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자기가 그 IM.com을 망하고 집에 처박혀서 수많은 수백 권의 책들을 읽으면서 정말 기업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빚이 없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합력선선해야 되는구나, 이 본인의 모든 스토리를 이 안에 책 속에서 배우고 그거를 그대로 실현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30만 원짜리 봉고차를 몰고 다닐 때도 나는 20명 30명 모았을 때도 지금 10억을 주겠다, 내가 식품 공장을 짓겠다, 나의 그 신축 우리의 사옥은 건축 대상을 받겠다 이러한 것들이 머릿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머릿속에 있었던 것들이 참 놀랍잖아요. 10억을 주기 위해서 트렁크로 안 되니까 그거를 다 세셔갖고 아 이게 트럭으로 지게차로 올려야지만 하는 무게구나 이거를 가늠을 하고 하셨다는 게 그거를 그냥 그냥 망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건 반드시 실현될 거기 때문에 본인이 구체적인 계획화에 재단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난 지게차를 주겠다. 아, 그때 그 17명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갔지만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 다. 아, 진짜 상상도 못한. 저번에 김성일 임페리얼이 자기네 그 센터에서만 한 비밀 영상을 누가 보내주셔갖고 들었는데, 본인이 이제 김분수 크라운이 자꾸 이제까지 도대체 애터미에서 받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이렇게 쫙 뽑아보라고 해갖고 뽑아봤더니 200억이 넘더래요. 어마어마한 돈을 받으셨죠. 사실, 대리운전기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애터미가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꿈과 결의로 모든 가족을 살리는 일들이 나잖아요. 지금 뭐 신정인 단장님 그룹뿐만이 아니라 각 가족들이 성공하는 아마 우리 분당탑도 사실 노정구 단장님, 윤은주 단장님에 이어서 또 따님들 또 우리 또 이양숙 본부장님 또 아드님 이렇게 갖고 자꾸 가족들이 모여 갖고 성공하는 게 바로 이 애터미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 애터미 사업에서 느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장님의 성공의 8단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대라 1억씩 버는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겠다. 난 반드시 되겠다. 명확하게 머릿속에 생생하게 한 편의 영화처럼 그것이 생생하게 그려져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의 첫걸음이에요. 저는 이제 성당을 다니는데 성당에 관상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어떤 성경 속에 그 한 구절 있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줘서 그 저 다 잊어버렸네요. 하여튼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나오시고 또 예수님이 그 뭐 하혈하는 여자를 하고 뭐 그런 이제 성경 구절 속으로 제가 들어가서 그때의 장면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한참 성령 충만했을 때 온몸의 전율을 느끼면서 아 정말 그 생생한 체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박한길 회장님이 이걸 읽으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도대체 내 꿈을 더 상상하게 할까라는 그래서 그 시나리오라는 책이 있어요. 그 꿈을 시나리오처럼 그 책을 사서 봤더니 그것도 제가 하는 관상기도처럼 똑같더라고요. 마치 내가 그 미래에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그려놓고 내가 그냥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5분 묵상, 10분 묵상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을 영화의 주인공으로 사람들이 죽음 직전에 사람들이 그걸 깨닫는다고요. 내 삶의 주인공은 나였구나. 근데 이제까지 너무 변두리처럼 산 거예요. 근데 죽을 때야 돼서 깨닫는데요. 내 삶의 주인공은 나였음을. 근데 그거를 이제 매일 작업을 하시는 거죠. 5분, 10분을 그 관상기도처럼 내 미래가 내가 원하는 정말 아름다운 집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어떠한 것들을 먹고 이러한 것들을 한 5분, 10분, 3분 정도 묵상하시면서 계속 그리게 되면 이 체험이 됩니다. 생생하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일어나는 오늘 나한테 진짜 어줍지 않게 기분 나빠게 하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이미 백만장자인데 얼마나 마음이 넓어져요. 그렇죠? 나는 이미 10억 벌 사람인데 얼마나 마음이 포근해지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과 결단을 미래에 갖다 놓고 한다는 거 바로 이게 꿈과 결의 결단에서 가장 중요한 그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박한길 회장님의 꿈이 다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제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금 이제 그 애사답 하시면서 이 작업은 다 하셨으리라 봐요.
해갖고 균형 잡힌 삶을 위한 현실 점검 이것도 꼭 한번 해보시고요. 현재 생활의 만족도. 본인에 대한 현실 점검이 안 돼 있으면 사실 이 애터미를 선택하거나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들을 잘 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의 현실 점검도 잘 깨우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비즈니스 가이드북에 있는 그 현실 점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내가 구두로 서로 나누면서 예, 그 사람이 아 내가 준비해야겠구나 이걸 끌어다닐 수 있는 작업들이 사실 우린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대화법을 자꾸 배우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은 오늘 그냥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할 수 있는 그 실력자들은 사실 많이 없어요. 그러면 그 만남을 지속하면서 서서히 아래서 깨어놓고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지금의 당신이 처한 지금 자영업자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분들을 격려하면서 지금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대해서 보게끔 하면서 끌어당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작업들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이거 다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의 결단 한 5분 정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단이란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실현되도록 마음먹는 단계입니다. 1단계의 꿈을 제대로 수립하고 생생하게 꾸었는지 그렇죠. 첫 번째 단추를 꾸어야 안 그러면 단추가 다 다시 끼워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계속 내가 why 애터미 도대체 왜 애터미를 해야 되냐.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노후대책이었거든요. 진짜. 근데 저는 그게 되게 강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OECD구의 최대 빈곤이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사실은 쇼크였고 예, 그리고 저희 아빠 엄마는 다 전문직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들도 사실은 노년이 되니까 다 70대서 저희 아빠가 맨날 그러셨거든요. 내가 동창회 나가면 본인이 다 바깥 다 실업자래서 본인이 그렇게 날고기 있는 친구들이 다 실업자래서 본인이 항상 밥값을 내서 재미가 없다고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셔서 아 그렇게 한국에서 최고 가는 대학을 나와서 이런 분들도 미래가 준비가 안 되면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들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뭔가 나는 항상 준비해야 되고 예, 그런 생각들을 해서 그 노년에 비참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후에 나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게 예, 그 뭐 20, 30대부터 되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동기가 됐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그 미래에 대한 것들 걱정을 많이 안 하시고 지금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why 애터미 내가 정말 현실의 점검과 why에 대한 것들이 되면 무조건 결단하게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결단을 해야 행동이 따릅니다. 강력한 꿈이 정해졌다면 이제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나의 행동을 이끌어주는 건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무수히 얘기를 해도 액션이 안 나오면 속으로 이러죠. 결단이 아직 안 됐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결단이 안 됐으면 사실 행동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거 보고요. 이 책에서는 결단이 본인이 할 수 있는 A코아 중에서 다섯 가지만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먼저 하시면요. 확신이 커지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직 그 사실 사람 마음이 다 다르니까 그것들이 잘 안 된다 하시면 아마 책 읽기, 동영상 시청, 미팅 참석, 제품에요. 제품 전달과 소비자 관리 이 중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딱 액션을 정해놓으시고 하루의 루틴으로 정확히 만드시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에서는 이제 그 제가 어떤 운을 부르는 관상가의 영상을 들으니까요. 그 코멘트를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먼저 본인만의 루틴을 정확히 만들래요. 아, 보통 일이 안 된다, 뭐 돈이 없다, 뭐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 보면은 생활의 패턴이 완전히 엉망이래요. 예, 그래서 아침에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고 식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산책을 하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야 본인의 생활이 균등하게 점검이 되고 규칙적으로 되면 그때 본인의 태도가 바뀌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지면서 좋은 사람들이 와서 붙는 거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생활이 엉망인 사람들은 절대 운은 좋게 흘러가지 않는다. 본인의 루틴을 만들어서 정확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터미에서의 성공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A코아가 힘들다면 다섯 가지, 다섯 가지가 힘들다면 세 가지, 다섯 가지라도 몰입을 하셔갖고 먼저
그래서 본인이 이 애터미 안에서의 정확한 일주일에 나는 부엌갈에서 매번 미팅에 오지 못하면 일주일에 하루를 약속하시면 그날은 꼭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스폰서가 아, 저분을 항상 일요일 날 오면은 상담하고 뭐하고 이게 고쳐지잖아요. 저는 사실 그렇게 했을 때 운이 온다는 거 굉장히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주변 분들도 태도가 좋으신 분들은 아, 고생은 지금 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좋은 운이 저분한테 오는 거를 정확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했던 꿈과 목표, 그 다음에 결의 결단, 이것들이 어떤 띄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성공을 위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드는 굉장히 좋은 그 첫 번째 단추, 두 번째 단추, 이것들을 정확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새기시는 날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너무 좀 준비가 미흡해서 부족했지만 감사합니다.